사람들은 외롭다.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다. 나는 그들에게 첫사랑이 되기도 하고 상담가가 되기도 하고 해결사가 되기도 한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스티스니까. 여기 노블클럽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있어. 사랑하게 돼.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같은 날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아빠가 누군지도 아시겠네요. 오명석 의원.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용서할 수 없어.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지금 이거 엄연히 성추행인 거 아시죠? 성추행? 근데 이게 누구야? 설마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들 대체 뭐야 이거? 내가 태수형처럼 될 수 있을까? 주먹 하나 믿고 모기 삼아 사는 거 안 하고 싶었는데. 왜? 뭐 임마, 얼른 말씀드려. 말씀하신 일 하겠습니다. 왜? 앞으로 싸움질 안 한다며? 잘 생각했다. 사흘 후에 디데이니까 둘 다 몸 조심하도록 하고. 아이, 형님도 참. 그 일은 저 혼자서도 충분하다니까 그러시네. 혹시 서인아 때문이냐? 서인아 갖고 싶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가지려면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될 게 있다. 그게 돈이든 힘이든 마음만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인마, 다 형님이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인마. 죄송합니다. 어, 나니야? 오빠야! 내 진짜로 자신 있다. 내 오디션만 100번 봤다 아이가. 내 오빠의 얼굴에 목칠하거나 망신시키는 일 절대로 없을기다. 영규 오빠야, 내 한 번만 믿어도. 아, 정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오빠랑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잖아! 아, 참, 참, 번거롭게 참. 가만 있어봐. 예, 제가 상무님. 이건 무슨 프리티우먼도 아니고. 야, 뭐라고요? 사투리까지? 그래도 표정은 살아있네. 여자는 표정이 제일 중요하지. 안녕하세요. 치는요, 서인아보다 이쪽 계통에서 경력은 월등히 뛰어나지만요. 헬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뭐예요? 꼭 하고 싶습니다. 누군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오자마자 에이스 헬퍼 하는데 이 정도면 주방이나 바에서 일하기엔 적당하지 않아? 주방요? 공사장한테 질투할 걸 하세요. 왜? 내가 나랑 일할 사람 내 마음대로 뽑지도 못해? 상무님, 진심이에요? 강 실장, 여자는 말이야. 때론 이렇게 엉뚱하고 유치한 여자가 남자들을 헷가닥 돌게 만든다고.
이 교수 곧 기소될 거야. 네가 원하는 만큼 형도 내려줄 거고.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맡아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내 죄값 치르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 널 똑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땐 내가 너무 비겁했지.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그보다 이종석 교수 친동생이 부장검사고 직속상관인데 괜찮겠어요? 어차피 부딪힐 일이야. 검사일 제대로 하려면 조금 빨리 부딪힌 것뿐이지. 그럼 검사로서 달라지겠다고 한 말 끝까지 지켜줘요. 남자로서도 달라지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말은 기억 못하네. 나 네가 원하는 남자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어줘. 술 더 할 거예요?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식사라도 같이 할까 하는데. 내일 쉬는 날 아니야?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뭐 다음에 하지. 많이 기다렸어? 아니. 여기 어쩐 일이야? 할 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오후에 시간 없대? 난이랑 용규 씨도 요즘 사이 좋은 것 같고 용규 씨랑 같이 밥 먹으러 올 수 있어? 내일? 왜? 내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갈게. 나 내일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장보고 요리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알았어, 꼭 갈게. 그럼 박형일 검사가 이 교수 사건을 맡았단 말이야? 오빠 말로는 자기가 제보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다 알아봤어. 나는 뭐 검찰에 연줄이 없어서 모르겠어. 이 교수 사건 제보 노블클럽에서 흘러나왔대. 뭐야? 누구겠니? 아, 설마 서인화? 말도 안 돼. 이 교수한테 당한 게 아직까지도 분했던 모양이지. 그렇다고 서인아가 무슨 수로 뇌물 오간 것까지 안단 말이야? 나도 그게 참 궁금하긴 해. 아무리 노블에 있어도 지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뭔가 캐보면 나올 것 같지 않니? 그리고 더 확실하게 서인아를 내쫓으려면 남자를 이용하는 거야. 정혁이라는 놈. 정혁? 우리 아가씨들 일 봐주는? 설마 둘이 그런 사이? 정혁이라는 놈이 서인아를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서인아 마음을 정확히 모르겠어. 그니까 네가 좀 살펴봐. 분명 노블에서 서인아를 쫓아내는데 좋은 빌미가 될 테니까. 역시 넌 대단하다. 우리 노블엔 이런 규칙이 있지. 사랑하게 하되
사랑하지 말라. 엠마, 너희만 뭐 싸우러 가는 놈이 아무거나 대충 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차려입고. 아, 오늘 그 난이랑 인화 씨 만나기로 했구나. 그렇게 좋으냐? 그래, 엠마. 아, 이 자식 이거 봐라 이거. 형아, 너는 이렇게 빨개 벗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벗고 가라, 어? 아이, 그나저나 이 쌍두파 이 자식들이 이거 보통이 아니라는데 괜찮을까 몰라?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왜? 막상 붙으려니까 겁나냐? 미친 자식. 야, 겁나기는 자식아! 야, 이번 일이 돈이 얼마가 걸린 일이냐. 아니, 지들이 태수형을 뭘로 보고 지들이 태수형이랑 양대 산맥인 줄 안다니까? 이번에 이 자식들만 제끼면은 우리 태수 형님이 완전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어, 내 아버지처럼. 아, 왜? 야, 난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맨날 그거 자랑하고 다니겠다, 야. 너 그거 훈장인 줄 알아, 임마. 빨리 나오긴 해. 맨날 멋있는 장치가 돼요. 규야. 왜? 딱 10분 안에 끝내자. 마 10분도 길다 임마. 5분. 몇 시고? 말 안 해. 아유, 지읍으라. 어? 오빠야! 아니야! 어머야! 오빠! 오빠야, 니 싸웠나? 얼굴이 왜 이래? 야, 야, 별거 아니야, 머리가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많이 기다렸지? 짜잔! 이야! 불고기! 많이 왔어? 잡채! 이야, 아니 이 많은 음식을 이나 씨 혼자 다 만든 거예요? 무슨! 내도 옆에서 도왔다! 내도 이 정도는 할 줄 안다, 마! 야, 할 줄 알면 뭐하냐? 해야 할 말이지, 어? 어디 한번 맛을 볼까? 호호호! 진짜 맛있네!
묻었어? 아, 아니야. 아이고, 저 봐라 봐라, 저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같다. 엄마, 뚫어지겠다 엄마. 그만 보고 빨리 먹어 엄마. 근데 니 술은 안 넣는다. 어, 술은 미처 준비 못했는데. 아, 내 시원한 맥주 한잔 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내 노블클럽도 합격했는데 그냥 이대로 지나가가 되겠나? 그래? 아, 이건 뭐 술이야 뭐 근처에서 사오면 되지. 그래? 그럼은 내도 같이 가야겠네. 그래, 가자, 가자. 오케이, 파이팅. 엄마 올게. 아, 그, 괜찮다니까. 다 됐어. 좀만 기다려.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안 되겠다. 왜?
나는 난이랑 뽀뽀 좀 하러 가야 쓰겄다. 먼저 간다. 가자. 야, 정말 좋다. 그러게. 이쁘다. 아니, 너 말이야. 웃어서 정말 좋다고. 이렇게 잘 웃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 그러게. 앞으로 자주 좀 만나서 웃어야겠다. 아, 좋다. 이번엔 야경. 서인아는 내가 지킨다. 정혁은 서인아 거다. 아, 좋다. 지시하신 대로 사람 부처 알아봤더니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그거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극간년한테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빠한텐 비밀인 거 알죠? 나 무지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탁할 일 있으면 위 실장님 찾을게요. 예. 대우하는 년이 어디 갔나 마! 죄송합니다, 부인. 면목이 없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넌 이제 끝이야. 네가 뭔데 감히 노브레 룰을 깨고 이 지경을 만들어놔? 니들도 전부 똑똑히 들어. 고객들이 더 이상 노부를 찾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애인이 생겨 누구의 여자가 되거나, 또 하나는 고객들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둘 다 이곳 노부에서 오가는 정보를 퍼다 나를 수 있기 때문이야. 특히
누구 애인이란 소문이 나면 니들의 생명이 끝장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 노블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왜 몰라? 안에서건 밖에서건 연애는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네버! 고객 위에서 놀랬지 누가 남자 손에서 놀아나래? 남자한테 넘어가 고급 정보 날리고. 이나야, 니도 조심해야겠다. 여기 오빠야도 해당되는 거 아이가? 상무님예, 진짜로 내 여수 인자 일하는 겁니까? 왜? 너한텐 여기도 과분해. 주방으로 보내줘? 상무님예! 말하지 마, 격떨어져. 이 안에서 꼼짝 말고 여기 미스터홍이 가르쳐주는 거 배우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 그리고 거기 뽕 빼고. 대체 몇 개 불러온 거야? 우짜라지. 아우 진짜 쟤를 어째. 인상 펴고 무조건 웃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절대 말하지 말고 웃는 연습.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정석 교수 사건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우리 쪽에서 흘린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무슨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가씨들 중에 혹시 이종석 교수랑 관련 있는 사람 있나? 서인아요? 서인아라니. 어머, 모르셨어요? 서인아가 대학교 중퇴한 게 이 교수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떠벌려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군. 그럼 서인아가 제보를 했다? 잠깐만요. 성추행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 교수가 총장 선거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건 어떻게 알고? 알았으니까 나가봐. 그럼 이번 이 교수 사건 제보자가 우리 노블의 서인아란 말이에요? 나가보라니까.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이번 일은 일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거의 기본이죠. 저 여기 에이스예요. 아우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 나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만 얘기해줘. 금고에 있는 비밀 장부. 네. 봤습니다. 뭐야?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에 몰래 들어가 훔쳐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정말 실망스럽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왜? 대체 왜? 이 교수한테 복수하려고? 잘 들어.
여기서 당장 쫓겨날 수도 있어. 여제가 되겠다고. 그러려면 그 도끼부터 빼. 화를 화로 다지지 말란 말이야. 네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비록 제 방법이 잘못됐을지 몰라도 그 어떤 힘 있는 기관이나 권력 있는 자들도 잡을 수 없는 꼬리를 저 같은 사람이 잡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뭐라고? 그래서 네가 고객들 비리 다 캐내서 여기서 판검사 다 해먹겠다는 거야? 아님 공부나 잘해서 정치나 하시지 여긴 왜 들어와서 사사건건 말썽이야? 나 더 이상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 피부 늙어, 알아?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정 대표는 왜 자꾸 얘만 감싸고 도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면 웨이터 한 명까지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알리고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노블의 규칙 아니었어? 잠깐 나가 있어. 정 대표! 나가 있으래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 앞으로 서인아 저렇게 두면 우리 노블에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어. 사실 저 아이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요.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용기 있게 나선 것 뿐이라고요. 계속 그렇게 편들 거야? 무슨 명분이 됐든 난 더 이상 용납 못해. 그런 줄 알아. 미영언니 딸이에요. 서인아, 서미영의 딸이라고요. 왜? 너네 거야. 예? 열어봐. 아, 예. 난 약속 지켰다. 너희도 그러길 믿는다. 아, 그럼요. 저희도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 해. 예. 축하 파티는 다음에 하자. 가봐. 어, 나니야. 오늘 몇 시에 끝나냐? 그렇게 있어? 피곤하지 않아? 평생 이렇게 모시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 세계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여제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네. 난 네가 민양기보다 훨씬 더 자질이 있다고 봐. 지금처럼 앞으로도 정말 많은 시련이 있을 거야. 더군다나 여제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 그중 하나가 사랑이야. 실장님.
밀라노에서 패션 일할 때 정말 그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남자한테 버림받고 그 남자의 아이를 지우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을 때 날 건져준 사람이 바로 제갈상무님이었어. 혹시라도 마음 가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사랑하지 마. 여제가 되려면. 이게 뭐야? 그냥 지나가다 하나 샀어. 이거 그냥 지나가다 산 거 아니잖아.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나 오늘 일하는 데서 돈 좀 받았거든. 고마워. 저기 나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는데 내가 좀 더 잘 되면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사업도 하고 능력도 좀 생기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주제 넘었나? 무슨 그런 소리를. 나도 아담하고 이쁜 집에서 아이 낳고 오순도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인데 나랑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진짜제? 아 그렇다니까.
이게 꿈인가 생식아! 이 많은 돈으로 못 한다! 오빠야, 너 내 삶을 떠나버리겠네! 아, 야,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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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를 안,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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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야, 잠깐만! 아, 미안하다. 아이씨. 그래서 그냥 놔둘 거야? 보고만 있을 거냐고. 서명의 딸이든 뭐든 나랑 상관없어. 내가 상관 있는 건 오로지 노블의 명예와 고객 관리 그리고 매상뿐이야. 이게 뭐야? 글쎄요.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놓여 있길래. 뭔데 그래? 뭔데 그래? 서인아 나와! 왜 그래? 또 사고친 거 아니야? 무슨 일일까? 나가볼까? 무슨 일이신지. 그래. 네가 지금 뭔 짓을 한지 모른단 말이야? 마침 잘 왔군. 자네 이리 와봐. 두 사람 무슨 관계인지 우리 식구들 앞에 해명 좀 해줘야 되겠는데? 무슨 관계라뇨? 어떻게 된 거야? 이번 연말에 청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잡아드려. 잡아! 야, 잡아! 용기 오빠야 하고 효기 오빠야가 깡패 놈들하고 싸우다 웃어 말딱 짓다 끝났다. 뭐?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나 때문에 이런 일 하지 마. 난 그냥 사랑하니까. 눈 감아도 자꾸 내 눈엔 너만 보여. 가질 수 없는